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기름진 인설을 동반한 그리고 가려움과 붉음증을 동반한 만성 피부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은 전신에 어디든지 발병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얼굴에 발병할 경우에는 이제 간지러움과 같은 자각 증상도 문제이지만 미용적인 관점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호소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그러하듯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원인은 명확치 않습니다. 뭐 스트레스나 피로가 뭐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경감을 목적으로 한 스테로이드의 뭐 내복약이라든지 혹은 얼굴이나 피부에 있는 곳에 스테로이드성 외용제의 사용이 이제 주된 뭐 치료법,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얼굴에 피부 같은 경우는 혈관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약물의 흡수도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성 외용제의 사용을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 가장 마일드한 레벨의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하고 단기간에 걸쳐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있는 지루성 피부염이 미용적인 관점에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자가 사용을 할 경우 이제 스테로이드성 안면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후유증이라든지 혹은 스테로이드성 주사와 같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뭐 스테로이드나 피로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경감을 위한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사용이다라는 거는 이제 치료의 피부과적인 치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체가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뭐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증상의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용제를 사용하였을 때는 염증이 억제되어서 가려움이나 붉음증이 조금 완화되지만 이제 사용 후에는 다시 대부분 재발을 하고 만성적인 경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는 증상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증상이 소실된 후에 다시 이제 염증이 피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느냐라고 크게 치료의 포인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증상의 경감, 이제 피부에 있는 면역 반응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염증을 억제함으로 인해 이제 증상을 경감을 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둔 것이고요. 피부건강법에서 하는 치료는 이제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도 하지만 피부의 외부 순환을 통해 피부가 염증을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 이제 피부의 재생침이라든지 한방적인 외용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순환을 통해 피부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질별로 생활을 교정하고 시기를 교정하고 함으로 인해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부 건강법의 지루성 피부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스테로이드성 외용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경감하는 것도 이제 단기간의 치료법으로는 적절한 사용량과 기간이 제공된다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제 주사나 안면홍조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 경감도 있지만 그러한 염증 반응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